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경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엄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재산세가 13.1%를 더 거두었습니다. 두 자리 숫자. 서울시가 9월 재산세 납부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13.1%나 재산세를 더 거두어갔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한 자리에서도 뭐 1%, 2% 정도 상황인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출 급감으로 고생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부담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산세 증가율은 거의 매년 두 자리 숫자를 기록을 해봤습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거죠.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4.2%가 증가됐고, 2020년도에는 11.5%, 2021년도에는 13.1%를 거둬갔습니다. 골치 아프게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세율 조정 없이 그냥 행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가는 겁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면은 현재 세금을 더 짜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한 400조, 그리고 국가부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660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냥 갚아야 될 것만 그렇게 해서 36%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 원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비해서 예산이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매년 적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가부채가 문정부 하에서 400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천조 국가가 된 겁니다. 천조가 돌파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예산 적재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도에는 국가부채가 2058조 원, 국가부채 비율이 75.5%에 달할 전망입니다. 결국 빚을 내고 세금을 더 짜낼 수밖에 없게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해온 것이죠. 차기의 현재와 같은 정책 노선을 견제하는 또 다른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갈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 세금을 뜯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 당장 피해가 주지만 그 세금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비 감소나 투자 감소가 또 다른 그런 생산 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약탈당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나라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는 국가라면 그렇게 세금을 약탈하는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 폭주하는 정치 권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재산권의 침해가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야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웃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아마 이웃나라 상황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입니다. 중앙일보의 유상철 중국연구소장은 의미심장한 제목의 칼럼, 마위는 끝났다, 알리바바 창업자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가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윈이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수가 앞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알리바바 그룹 전체가 아주 혼쭐이 심하게 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윈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마윈의 복귀가 불가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대한 정책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부유의 길입니다. 국가 권력이 민간 영역에 깊숙이 간섭하고 개입해서 공동부유라는 뭐 좋은 용어를 썼지만 결국은 있는 사람 그걸 더 뺏겠다는 거죠. 길이 열리도록 돕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바람잡이로 나선 사람들이 바로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올해에 리광만이라는 과거의 해중전력부 편집인 출신이 한바탕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인 걸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인민일보 등 거의 모든 관영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리광만은 중국 연예계가 썩어 빠졌고, 그리고 알리바바와 디디 추싱에 대한 처벌은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관변 칼럼니스트 사이에 일정한 논쟁이 벌어지고 오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해서 기획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공산당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관변 칼럼니스트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침 중국의 인기 연예인인 자우웨이는 프랑스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의 토대가 확실치 않은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영국이나 미국처럼 앵글로색슨 계열에 속한 나라가 그나마 좀 낫고 나머지 나라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법치의 토대가 허약하고 인치 성격이 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앞으로 중국발 변혁에 의해서 더욱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판 공동부유의 길이라는 데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그런 길로 한국은 들어섰다는 것은 벌써 뭐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9월 달에 재산세 부담이 이렇게 높은가라는 그런 아우성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일회성 그런 사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약탈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죠. 약탈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거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눈앞에 이익을 떠나가지고 그 뿌리, 근원, 기원이라는 부분을 좀더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민의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권력이 교체되는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사전체주의를 넘어서서 전체주의의 거의 완성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자층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좀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